전도 유망한 차세대 발레리나 민효린 양. 뭐라고? 송지호, 민효린 양. 송지호야? 지호야? 야, 지호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. 송지호 알고 있을 수도 있어. 그럼 또 누가 송지호? 나네.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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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울경찰청에서 서유진이었습니다. 씨랑 연관 만들려고 지금 다 남들 쟤네 알고 있어. 아, 머리 조망하고. 쟤네 알고 있어. 민현이 항상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. 아, 나 진짜. 어? 왜? 왜? 이거 봐. 이게 민현이 송지호. 어, 나왔다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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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뭐? 뭐야? 카트로 다른 느낌. 카트로 다른 느낌. 됐어. 지금 우린 갑자기 방어 태세를 바꿔야 될 것 같아. 우리 방어 태세. 하지만 공격형 방어. 아, 공격형 방어 해야 돼.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리가 방어한다고 생각하면 그게. 그러면서 우리는 최대한 빨리 접종을 다 하시게 돼. 진짜 그냥 마지막 시간도 15분밖에 없고 시간도 없고 마지막에 딱 한 방. 딱 붙여서 한 방에 그냥 해결하고 끝내지 않으면 그냥 저. 없는데 아까 우리가 일로 해서 봤어. 아, 야 그냥 한 방이야. 아 이거 마지막 기회라니까. 마지막 기회야. 이거 아니야. 진짜 마지막 기회야. 야 지효야. 누가? 누구 팀인지는 알아? 너 지금 어차피 알고 있는 거야 지금? 운명 아닐까요? 운명 아닌 것 같은데? 누군지 알고 있나? 네 알고 있죠. 아, 진짜 알고 있어? 알고 있다고 진짜? 알고 있어? 어떻게 알았어? 힌트 두 개 갖고 알아? 세 개야? 어떻게 세 개야? 방수 안 넣어주는 거야 지금? 방수 알려주지? 잡자기 눈 이상해. 언제나 이상해 중국형은. 어 이상해. 야! 떨지마. 언제나 이상해 중국형은. 이러다 확 온다. 와, 그러니까 느낌 이상해 이거. 아 지금 시간이 없어요. 시간이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10분 정도 남았어. 그러면 10분을 기다리면서 운명에 맡겨. 아, 해가지고 있어요. 아니 해가지고 있는 거. 운명을 맡기면 되죠. 아 왜 자꾸 저런 놈이세요? 영아야, 네가 저어서 그래. 대리는 말. 대리 말이냐? 너 내가 걔다. 1대1로 한번 해봐. 야, 진짜 1대1로 한번 해. 야, 여기 무대 있어, 다 무대. 좋다. 1대1로. 1대1로 어때? 오케이. 남자라면. 남자라면 김종국이지. 가자.